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가 열립니다. 자, 윤 총장 측은 오늘 징계위에 과연 출석을 할까요 말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징계 소식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정현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에 출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징계위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불출석합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고 지지자들에게 날이 추우니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격려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업무를 보면서 이 징계위에 출석한 특별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상황을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현재까지 징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낸 적은 없지만 절차상 여러 문제들로 징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자신의 SNS에 영문으로 침착하고 강하게 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현 상황을 대하는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윤 총장 정지설이 돌고 있는데 오늘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는 징계위원 기피와 증인 채택 문제로만 하루 종일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윤 총장 측은 조금 전 이해 충돌과 공정성 문제를 들어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한중 직무대리는 기피 신청을 추가로 받아주거나 예비위원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어제 법무부가 허락한 윤 총장 징계 기록과 감찰위원회 회의록 수령 및 열람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루 만에 기록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오늘 징계위 진행도 그래서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은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징계위가 당초 입장을 바꿔서 윤 총장 측에도 증인 신문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안에 최종 의견 진술과 징계 심의 그리고 의결까지 모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증인 수도 많은 데다 징계 혐의도 6가지나 되는 만큼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정한중 직무대리가 오래 끌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